지난 18일부터 한 인권센터의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28살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씨. 춘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동안 코로나19 탓에 입국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달 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我那个工厂不给我隔离，工厂把我辞退了，没人负责，我现在在这个地方隔离。 A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는 E9.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한 달 안에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하고 석 달 안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급하게 재입국한 A씨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탓에 당장 갈 곳이 없어지자 어렵게 인권센터에서 마련한 쉼터에 들어갔습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방치할 경우에는 자기네 친구네 집을 찾아가던가 외국인 노동자의 자가격리 대상자를 회사나 이주 노동자 스스로에게 전가시킬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뒤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쉼터로 오지 못했다면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 경상남도가 인권단체와 협의해 만든 격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 현재 A씨를 포함해 3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에서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다 원활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나 만약에 이주민 노동자가 해외 입국 노동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시군에 있는 임시 생활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은 현재 300여 명. 이들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시 생활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